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New Document 메뉴를 클릭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페이지 사이즈는 A4 사이즈, Orientation은 Landscapes, 마진스의 쇠사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한 후 탑은 22, 버튼은 22, 레프트 28, 라이트 역시 28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안내선의 위쪽과 아래쪽, 왼쪽과 오른쪽에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작품 규격의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눈금자의 기준선을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점이 0이 되도록 만듭니다. 줌 툴을 이용하여 왼쪽 상단을 확대합니다.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상단에 3mm를 입력하면 정확한 위치에 안내선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아래쪽으로 3mm 지점만큼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을 확대하여 안내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6에서 3mm를 뺀163, 왼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241에서 3mm를 뺀 238mm로 설정하여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을 확대한 후 라인 툴을 선택하여 수직으로 5mm 길이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정확한 수직 방향으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도 5mm 길이의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재단선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Rotate 90도를 클릭하여 회전을 변경하고 안내선에 맞게 배치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도 재단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선 그리기가 모두 끝났으면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Place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도큐멘트 안내선 끝점을 클릭하여 정확하게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미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X는 0, Y 0, Width는 241, 하이트 166mm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들어갈 곳을 확대한 후 타입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글 상자를 그립니다. 북커버 뒷면 위쪽 공간에 디자인 용어를 참고하여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Ctrl A를 눌러 블럭 지정한 후 한글 폰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설정하고 색상은 C30, M100, Y60, K15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에도 글 상자를 만들어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블록 지정한 후 한글 폰트로 변경하고 크기 역시 조절합니다. 색상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글자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0, Y0, K68. 다음은 북커버 옆면에 세로 글 상자를 그려서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글꼴과 크기를 적당히 설정한 후 글자 색상도 역시 변경합니다. 위에 두 개의 글자는 흰색으로 변경하고, 러브 퀼트는 C0, M0, Y0, K68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박 라벨 위에 글 상자를 만들어 필요한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블록 지정한 후 글꼴과 크기를 적당히 설정한 후 색상 역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40, M75, Y100, K5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등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를 확대한 후 타입 툴로 글 상자를 그리고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블록 지정하여 폰트는 도듬, 사이즈는 10, 위치는 재단선에 맞춰 배치합니다. 핸드툴을 더블클릭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자신의 비번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클릭하고 비번호를 입력하여 인디자인 파일을 저장합니다.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작업 폴더를 열고 01.indd와 01.jpg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프린트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한 캔트지우 한 가운데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